여기서 이렇게 정말 고민에 빠져들어서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고민에 계속해서 탐닉하고 빠져들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을 이제 하게 될땐 뭔가 결정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통 결정장애다. 결정장애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내가 하는 결정 자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옳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요새 나오는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낮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취합해서 막 걸러요. 근데 거기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드는데 한두개 정도 남긴 다음에 물어봐요. 하던지 뭐제 노트북 얘기도 나왔지만 카페에 들어가 봅니다. 그럼 꼭 한두 마디에 나쁜 얘기가 나와요. 네. 뭐 결점을 왜냐하면 사실 블랙 컨슈머들이나 조금 예민한 분들이 그런데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일 없이 쓰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 어떤 결정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막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내 결정이 옳아라고 생각할 수 못하는 분들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쳇바퀴 돌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의 결정에서 결국 내 결정이었지만 타인의 결정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내 거가 아니란 생각이 들게 되니까 내 결정이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서 찾더니 마음에 들어 그럼 내 성취감이 생기면 새층 자존감이 올라갈 텐데 네. 그러지 않듯 결국 마지막에 내 친구가 야 이거 사 해서 사거나 선택을 했는데 마침 괜찮다면 50%는 친구 결정 덕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온전히 그 긍정적 피드백이 내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결정을 하신 다음에는 그 후로는 검색하지 마세요란 말 많이 들어요. 제발. 네. 저는 제가 명품백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하나 정도는 내가 장만해보자, 선물을 하자. 그래서 한 13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정하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선택지가 많고, 근데 또더 고급스러운 거, 더 오래 쓸 만한 것들이 2, 30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딱 근데 그건 사기가 싫고 막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일을 하는 거, 이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즐거운 고민인데도 하나도 불구하고. 안 즐겁고 나중에는 결국에 선택을 했는데 받아보고는 좀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하고 그런 이런 것도 하는 사람만 하는구나 이러면 막 자책감까지 들면서 슬퍼지면서 이 쇼핑이 나 샀다. 아,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극심한 노동 끝에 그닥 좋지 않은 선택을 한것 같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 자체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면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되게 많아서 네. 친구 부자 중국 쇼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같이 딱 들어와서 깔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그럴 수 있으면 나중에 보지도 예. 얼마나 좋아요. 않고.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으면. 네, 전 에코백이나 메려고요. 깔별로. 네. 그 명품백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노란색 미니백을 샀는데 가끔씩 포인트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똑같은 걸 사더라도 네. 고민하고 난 다음에 사게 되면 고민의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마침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시간에 어디 푸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첫 번째 집에서 여기 요거 먹을까 하다가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더 괜찮은 집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원래 네. 평소 먹던 집이 있지만 그래서 한 20분 걸어 다녀갔더니 별게 없어. 네. 다시 첫 집에 갔는데 이미 줄이 너무 길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감각적이셔. 그럴 때 너무 후회스럽고 그냥 먹을 네. 거 벌써 나왔을 텐데. 네. 그렇죠. 먹어도 똑같은 내가 원래 먹으려던 뭐 비빔밥이든 칼국수도 있는데 그거 먹어도 첫 12시, 11시 55분에 들어가서 딱 기분 좋게 일따로 먹고 들어왔을 때보다는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네.